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입니다. 오늘은 장형수님과 윤동철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형수님의 사진은 컬러와 흑백이 섞여 있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를 보낼 때는 컬러면 컬러,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분류해서 보내셔야 하는데 장형수님도 잘 찍은 사진을 모아서 보낸 듯합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과 함께 보내주신 대로 그냥 한번 돌아보고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을 나누어서 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내신 사진을 순서대로 보면 컬러 사진이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실루엣 형태의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어떤 느낌도 있고 두 번째 사진 바닷가에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할아버지 같으신데 할아버지의 뒷모습 인생의 허무함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사진이 좋아 보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컬러가 독특한 컬러를 쓰고 있어요. 사진 이게 디지털로 찍었는지 아니면 필름으로 찍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필름 사진 조금 낡은 필름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디지털이면 이렇게 손본다는 게 특별한 자기 색상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벤치에 앉아있는 두 사람 성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멀리 요트가 한 대 떠 있고 또 이런 햇살이 대단히 눈부십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컬러인데 포인트라고 하는 개 종류인 것 같습니다. 눈 주위에 검은 점박이가 있어서 어느 게 눈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지만 약간 열려있는 창을 차창을 통해서 이쪽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아주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집 강아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미국은 차 안에서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차에서 기다려, 웨이팅. 차 안에서 기다려. 이렇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면 많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미국의 일상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외국의 일상적인 모습. 다음 사진은 되게 사진으로서 완성도가 높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패스트푸드점인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앞에 동양계입니까? 아니면 검은 머리의 남자분이 메뉴판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되게 일상적인 사진이지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깊은 날카로운 눈매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진을 찍기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왠지 드라마틱한 광경만에 눈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현상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촬영이죠. 이런 안목이 있다는 것은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전거 뒤를 지나가는 늙은 할머니와 중년의 여성입니까? 여성분 두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별로 신기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자세. 앞에 사진과 대단히 유사하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목이 있는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진들이 줄창 등장하면 꽤 괜찮은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또 다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멋진 영감님이 계시고 그 주위를 지나가는 아무런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들이 보입니다.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어떤 시간의 일정 부분이 카팅된 듯한 사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의 스냅사진. 또 한 장은 마지막 장은 이 사진은 참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앞에 있는 전경에 있는 두 사람 또 중경의 버스 또 트럭 그 뒤로 원경으로는 건물과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레이어가 전경의 레이어가 있고 중경의 레이어가 있고 원경의 레이어가 레이어 석장이 촥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안목 이런 안목이 대단히 참 잘 찍었다. 대상을 보는 눈이 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동철 씨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철 씨는 부산에 있는 보모사라고 하는 절의 4월 초파일을 찍었습니다. 자, 윤동철 씨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등이 찍혀 있고 1번 사진, 2번 사진도 또 등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토토로지라고 합니다. 동어 반복, 같은 말 또 하는 것을 말하죠. 한 장의 사진으로 극복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유사한 사진을 또 한 장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는 토토로지라고 합니다. 기초적으로 아마추어들이 실수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두 장이 같이 있다 해서 강조되는 건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뭐 어용부용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기초 아마추어들이 하는 기초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예, 윤동철 씨 이렇게 이런 말 했었더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아주 사진이 예, 조계문 금정산 범어사 선찰대본산 정말 반듯하게 사진을 참 잘 찍었습니다. 이분은 사진을 찍을 때 좌우의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게 찍는데 대단히 염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힘을 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4대 천왕의 사진도 좌우 밸런스가 좋게 앞에 있는 나무 기둥에 나무 창살이 있어요. 그 나무 창살 사이로 반듯하게 잘 찍었다. 노출도 좋고 참 잘 찍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문에 그려져 있는 큰 문에 그려져 있는 무시무시한 사대천왕들의 모습, 그죠? 그리고 등이 매달려 있는 계단길을 숲속에서 찍었습니다. 앞에 기아가 허옇게 드러난 기아가 보이죠? 예, 되게 이렇게 눈에 거슬리기는 하는데. 예. 이 거슬리는 것들을 어떻게 칠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 기아를 넣기에는 참 어중간하게 기아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얗게 있는 등들 위에 있는 약사예래이신 것 같아요. 약사예래 부처님이 전경이 보입니다. 참 사진을 참 착하게 찍으신다, 순진하게 찍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걸 그냥 보는 그대로 아주 정숙하게 말감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것도 저기 등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들, 선녀들의 모습입니까? 부처님들과 선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네, 그죠? 예, 선녀를 클로즈업 했고. 자. 우리 윤동철 씨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참 솔직하게 찍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런 자기 주장 없이 참 순진하게 사진을 찍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대로 찍으면 재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대로 찍으면 재현. 4월 초파일 날 보모사를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걸 찍으면 이제 보통 우리는 스케치라고 그러거든요. 아, 보모사를 스케치해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사진가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상황들을 자신만의 안목으로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무슨 물건이 있어, 거기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것을 나의 시각, 나만의 화각으로 재해석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해석이 없으면 재현에 불과하고 해석해서 오시면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동호 반복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전문적으로는 토토로지라고 그랬죠. 이것을 분명히 피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장현수님의 사진과 윤동철님의 사진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님의 사진을 칼라만 모았습니다.
칼라만 모아서 사진을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칼라면 칼라만 써야 하고 흑백이면 흑백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하고 칼라 흑백을 동시에 써서 왔다. 4번과 5번은 되게 유사한 느낌이 있고 2번 사진은 독특한 자기 감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저 어떤 대상이 이 사진에 찍혀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진을 통해서 무언가를 투사해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저기 할아버지 한번 앉아 계셔? 그게 바닷가야? 모래사장이야?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이 투사되어 있는 느낌. 아, 나도 모자나 저런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저렇게 외로운 거야. 이런 것들이 투사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사진은 피사체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 피사체가 있기 때문에 찍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피사체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투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이 뭐 막무가내로 예뻐서 보기 좋아서 내가 좋아해서 찍어 이렇게 말해서는 자기 당위성이라는 게 부재하게 됩니다. 자기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사진을 찍어? 왜 이 사진을 연작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 그럼 네가 왜 그 사진을 찍니?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 예를 들어서 삶의 무상함.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 그러니 하루하루를 정말 복되게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해.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면 그런 주장을 담는다면 그 사진은 제대로 된 해석이 들어간 사진이죠. 재현을 넘어서 표현으로 넘어와 있고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술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무작정 찍는다고 해서 예쁜 사진을 막 찍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사진을 막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차 안에 갇혀있는 개의 표정을 보면 참 개를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저 심정이 저는 좀 읽혀요. 내 주인은 언제 오나? 아, 나는 왜 이렇게 홀로 남아있지? 이렇게 개 생각이 읽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라는 게 뭐 지능이 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개도 꽤 지능이 있어서 어떤 개는 7살짜리 아이의 지능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 물건을 사온다든지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강아지가 만약에 차 안에 갇혀 있다면 내는 왜 이렇게 주인도 없이 혼자 차 안에 갇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개에게만 한정되면 별 재미가 없죠. 우리의 인생 자체도 차 안에 갇혀 있는 개와 유사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이입이 된다고 하면 이 사진은 단순한 개가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인류의 인생 자체를 되물어 보는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으로 이 사진을 찍었니? 아니면 막 개가 있어서 재밌어서 찍었니? 이렇게 할 때 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그러한 생각으로 이 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할 때 자기 당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 당위성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재현에서 표현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푸드 상점 내의 광경입니다. 우리 일상의 광경이죠. 일상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말 쓰잖아요. 식구, 우리 식구가 어떻게 하는데 식구라고 하는 것은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먹는 입이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한 지붕 안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 점심이나 함께 하자, 뭐 저녁 함께 합시다, 이런 약속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에 있어서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머리가 검은 양반은 혼자 앉아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두 어떻게 모여서 같은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바쁜 일정 때문에 혼자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21세기의 현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말의 단서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있는
그 보도 위를 나이 드신 여성분과 중년 여성분 같은 분이 이제 두 분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 대화도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958년도쯤에 출간되었다고 얘기해지는 로버트 프랭크의 The Americans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교차해서 뉴욕에서 사람들이 교차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웃지 않고 그냥 뭐 지옥에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 그때는 뭐 20세기의 중반부지만 지금 21세기의 초반부 꽤 살기 좋게 된 이 시점에도 역시 가족처럼 보이는 저 두 분이 아무런 대화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무작정 앞만 보고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작가 이것을 찍은 작가가 장형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찍었다고 하면 이 사진은 그런 쪽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죠. 흑백 사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있는 두 사람. 어떻게 보면 한가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리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리한 지루하게 짝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아 참 우리를 잘 투사하고 투영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도 역시 멋쟁이 할아버지가 앉아계시고 그 앞을 아무런 감흥 없이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21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늘목을 건너는 무심한 사람들의 모습. 좀 더 클로즈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그냥 사진을 좀 드라마틱하게 찍으셔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좀 멀리 찍더라도 배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배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를 이해시킨다거나 좀 그런 관점에서 찍혀야 되는데 조금 무미건조하게 찍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참 걸물이에요. 이 사진은 참 잘 찍으셨어요. 이 정도 수준의 사진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러면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진을 보내주실 때는 15장 전후의 사진으로 묶어서 제목을 반드시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붙이면 내가 어떤 제목 하에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다. 그리고 나의 주장은 이러이러하다는 작업노트 한 개 붙이시면 저희가 이해하고 작가님들을 소개하거나 리뷰를 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보내실 때는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15장 정도를 잘 엮으셔서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형식미를 갖춰서 해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제 해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 들으시고 역시 하나씩 하나씩 변모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 윤동철 씨의 사진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철 씨의 사진은 뭐 이러쿵저러쿵 떠나서 사진이 참, 이 강좌의 제목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 아닙니까? 근데 참, 윤동철 씨를 예제로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긴 하지만 참 이분은 사진을 착하게 찍으신다. 맑고 투명하고 순진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은 맑고 순진하고 이렇게 해서 찍히는 게 아니고 순수해야 찍힙니다. 순수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 묻을 때가 다 묻고 그때를 벗겨낸 상태가 되어야지 순수한 상태죠. 순진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순수하다는 건 세상에 더러운 것까지 싹 다 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래서 세상의 끝을 한번 본 사람이 셔터를 누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저 어떤 상황을 그냥 예쁘게 찍고 구도 맞춰 찍고 하는 것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 윤동철 씨가 보내신 사진은 대체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 시작하신 초보 같으세요. 그러니까 초보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인생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 사진을 보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 하는 자기 주장이 없으면요. 그거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불쌍하게도.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세상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또는 철학적으로는 이런 의미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자기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당위성. 자기 당위성이 없으면 그냥 재현에 불과하다. 자기 당위성이 있으면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제대로 된 사진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특별히 윤동철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라. 초보들이 하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다.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를 두 장 쓰지 말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미지 두 장 쓰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쓰셔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두 분께는 조금 과한 말씀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